어둠.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앉으라.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때때로 신앙인의 삶에서조차 일들이 정말 잘못되어 갈 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상황을 통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합니다. 요한은 기적으로 태어난 최후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서 길을 준비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봅시다. 감옥에서 홀로 당한 불의한 사례는 하나님에게 그리고 예수님 자신에게 버림받은 결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요한이 신앙을 내버리기는 쉬웠을 테지요. 하나님 같은 것은 없다고 혹은 하나님은 신뢰할 수 없는 존재이며 섬길 가치가 없다고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 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해 자신을 감옥에서 구출해내지 않으셨는지를 궁금해했겠지요. 그리고 어두운 밤들 가운데 암을 진단받게 되었을 때 전화기가 울릴까 두려워하면서도 전화기 옆에 붙어있을 때 결혼 생활이 끝장나게 되거나 사랑하는 누군가를 잃게 되었을 때 우리도 그렇게 의심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압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압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신다는 것, 우리가 겪을 곤란을 미리 경고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여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분을 붙잡고 있지 못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항상 붙잡고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붙잡고 있지 못할 때 저를 붙잡아 주소서. 아멘.